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자, 지난 12월 2일이었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광장에는 높이 22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점등 행사는 1964년부터 계속 이어온 연례 행사인데요. 미국 정부도 그래서 수도 한복판에 세워지는 이 트리 점등 행사에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면 해마다 나무 구해오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정말 1년 내내 미국 전역을 다 뒤져서라도 크리스마스 트리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잘생긴 나무를 베어옵니다. 어느 해에는 와이오밍주 브레저테톤 국립공원에서, 어느 해에는 캘리포니아 북쪽 스테니슬로스 국유림에서, 또 어느 해에는 미네소타주 치페와 국립공원에서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가문비나무, 어떨 때는 전나무, 수종도 가리지 아니하고 적어도 키는 20m 이상, 적어도 수령은 80년 이상 된 것들 중에서 아주 잘생긴 놈을 엄선하여 골라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트리가 뽑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알래스카 추가치 국립공원에서 가져온 22m짜리 가문비나무입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잘생겼으면 그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간택되었을까 싶지만 저는 그보다 그 운반 거리가 더 놀랍습니다.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분, 알래스카는 지도에서 보는 제일 왼쪽 저 꼭대기가 알래스카입니다. 저기에 추가치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워싱턴 DC는 오른쪽 제일 끝에 대서양과 맞닿은 그곳에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4,381마일, 킬로로 7,000킬로가 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400킬로씩 달렸다 하더라도 보름 이상은 걸리는 엄청난 거리인데 굳이 그것을 거기서 배워왔으니 대단한 정성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무를 운반해 오면 이제 말끔하게 이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의사당 광장에 세워서 5천 개의 수제 전등으로 불을 매답니다. 꼭대기에는 별도 달고요. 그렇게 준비가 다 되면 오바마 대통령도 와서 점등을 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약 한 달간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 이 나무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언제 자기가 미국 사람도 잘 못 가본 워싱턴 DC까지 올 수 있을까요? 언제 자기가 5천 개나 되는 화려한 장식을 그 몸에 두르며 그 별을 머리 위에 얹으며 오바마와 사진까지 찍을 수 있을까요? 언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캐럴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는 미국 전역의 모든 나무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일이고 그도 그리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행운아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간택되지 못했던 다른 나무들은 우리는 평생 이게 뭐야? 쟤는 좋겠다. 이렇게 올겨울도 이 추운 알래스카에서 모진 눈 몰아맞으며 견뎌야만 하는 건가? 한탄할 법합니다. 이렇게 그 간택된 나무는 온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으니 정말 그 일이 그 나무에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이었던가? 그 나무에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화려한 장식, 그 융숭한 대접은 결코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첫째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 달? 결국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시즌이 끝나면 다
치워져야 할 운명입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27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한 달 전에 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1월이 되면 별과 전등은 떼어지고 사람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가차없이 그 나무는 뽑히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그 나무의 운명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딱 한 달 뒤에 그 화려한 장식이 벗겨진 뒤의 모습은 그 푸르렀던 빛깔은 다 어디 가고 어느새 누렇게 볼품없이 변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가 어디 가겠습니까? 땔감 등으로 비참히 버려진 일만 남은 것이죠. 왜? 왜 그렇습니까? 시즌이 끝났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벌써 그 나무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그 나무는 그 한 달의 꿈 같은 세월을 자신이 80년간 지켜온 생명과 어리석게도 맞바꾼 꼴이 된 것입니다. 80년간 정말 비바람 눈보라 맞아가며 지켜온 그 세월을 한 달 좋은 세월 보자고 맞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의 운명이 꼭 우리의 운명 같지는 않나요? 박사학위에 돈 많은 기업가에 빼어난 위모와 미모와 각종 치장에 화려한 경력에 가려 자신이 이미 밑둥 잘린 나무인지도 모른 채 마치 그 화려한 시즌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는 불쌍한 사람들, 결국 그 화려한 장식이 다 걷어지고 나서야 인생의 시즌이 끝나 땔감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운명이 되고 나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의 시선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로 돌려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하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결국 죽음을 향하여 치닫는 그 운명만을 더 좋아라 하니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2015년 마지막 주일 선교는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지난 2015년 한 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았는가? 더 화려한 장식, 더 많은 박수, 더 많은 카메라 프레시만을 기대하며 그게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긴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생명의 자리에서 그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고 그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고 살았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장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땅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구하라는 구절이 있나요? 구절도 없을 뿐만으로 사상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가 안드로포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지연받았습니다. 아예 태생적으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연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의 거두어짐 또한 위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것이며 필요한 우리의 삶의 에너지도 다 위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광다운 영광이 하늘에만 있기 때문인데요. 골로새서는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세 번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디 어디 나오느냐?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가 읽었죠?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7절에 있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두 번 나오죠.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느냐? 1장 11절에 나옵니다.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1장 11절, 1장 27절, 3장 4절 세 번 딱 골로새서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영광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독사라는 단어인데 중요성, 가치, 인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영광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따라합시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자, 대체가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물질, 관계, 건강, 어려움에 일의 실패와 신앙적 박해로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은 우리가 받은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 그렇게 얻은 축복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영광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누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아이고 저에게 이렇게 누추한 집에 이렇게 방문해 오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당신이 한 번 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쓸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왜 우리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 보면 조명을 비추게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주인공이 더 돋보이도록 다른 조명은 끄고 주인공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여 조명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조명을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조명을 비춰드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연말에 되면 연예인들 시상식을 많이 하는데 개중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수상소감을 말할 때 미장원 원장님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나에게 조명을 비추지 말고 하나님께 조명을 먼저 비춰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영광은 조명입니다. 분산시키지 말아야 할 조명. 이런 뜻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자, 이것은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찬란한 빛을 의미하는데요. 학계 선지자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이 돈 많이 들여서 지었던 그때 그 영광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반대 끝에 돈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재건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입니다. 훨씬 더 크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
그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 이 나중의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세 가지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뜻의 영광이 모두 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입장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영광의 힘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의 힘이 되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도 기쁨으로 하게 된다. 도대체 그 영광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게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란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그 영광이 나에게 힘이 되면 어떤 것도 능하게 하시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옥중 소생에서 썼습니다. 옥중에서 이 고백을 쓸 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영광의 힘 때문이다. 그러면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뭔가를 그가 보았다는 얘기인데 뭘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9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의 그 빛,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강렬한 그 하늘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 워낙 그 광채가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한 번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다메섹 도상에서 목도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모든 신념도 그 빛 아래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하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때려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전하는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때려 죽여도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워낙 그 빛의 영광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 흥분과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BC 742년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50년간 일생을 바쳐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사야의 면면을 알면 왜 그랬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그 아모스와 유다왕 아마샤가 형제지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과 형제지간이면 왕이 자기의 큰아버지가 됩니다. 왕이 큰아버지면 왕족입니다. 왕족이면 왕의 비호를 받으며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사야는 50년 동안 그 어려운 선지자 노릇을 감당했으며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으며 심지어 680년경에 므낫세 통치 기간에 톱으로 몸이 둘로 잘려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뭐하러 이사야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왕족으로서 얼마든지 왕가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그가 왜 톱으로 두도망강하게 나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들어주지도 않는 예언 활동을 했을까?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았는데 스랍들이 섰는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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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채를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왕가의 비효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든 안 알아주든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영광 한 방에 그냥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50년간 사람들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톱으로 두동강이 날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의 영광을 한번 보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한번 보면 그 빛을 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빛을 본 적이 없으면 그 빛을 못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하나 조금 더 있고 덜 있음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맨날 감정이 업앤다운을 반복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왜? 영광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 영광을 본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여러분의 눈에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기가 참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1장 27절입니다. 자, 1장 27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영광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영광이다. 이게 뭐냐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시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진 풍성함이라면 전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영원하고 그 보호는 든든하며 그 평안은 강 같아서 근심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며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바울은 그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인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수준 있게, 충분히 뛰어나게, 충분히 능가하며 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 가운데 단 한 구절도 탈무드의 내용을 싣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들어보세요. 유태인들은 말이에요. 모세 오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고 권위 있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탈무드 많이 읽으셨잖아요. 모세 오경 다음으로 가장 권위 있게 많이 읽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게 탈무드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탈무드를 줄줄줄줄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박학다심을 박학다식을 자랑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탈무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탈무드에는 말하기를, 탈무드에게는 말하기를 이렇게 은근히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로 탈무드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대학자입니다. 탈무드를 모를 리가 없고 탈무드를 줄줄줄줄 외웠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단 한 구절도 탈무드를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탈무드를 참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의 내용이 나빠서? 탈무드의 내용이 성경과 위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보니 탈무드가 아니라 탈무드 할아버지라도 그건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에 설득될 때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내 삶에 더해야만 할 것 같은, 그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마음에 평생을 괴롭고 불행하게 살게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소리에 설득될 때 세상에 더 가지고 덜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오직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지혜와 만족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4절,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뭐냐면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이라는 뜻의 영광입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조명을 확 받아야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참 생명을 얻었는데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조명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내가 박사라면, 내가 큰 대기업의 사장이라면 차라리 그것으로 조명을 받지, 예수 믿은 것 가지고는 누구도 나에게 조명을 비춰주지 않더라.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감추었던 생명의 가치가 확 드러나게 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나에게 조명을 비춰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심판의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이 이제 감추어졌던 그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태양빛과도 강렬한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개들이 헌대를 핥은 거지 중에 상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조명을 비춰주지 않았어요. 그 거지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부자. 왜?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먹이니까 모든 세상의 조명이 다 부자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을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전혀 조명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갔나요? 아니에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운명이 갈라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아멘.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조명을 비춥니다. 나사로가 조명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오고 견디온 그 모든 가치가 이제 심판의 날에 드러난 것입니다. 부자는 억울해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조명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로,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거듭난 백성들에게로 조명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가 영광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믿음 지킨 사람들의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한번 보면, 영광의 빛을 한번 보면 이사야가 봤던 그 성전의 영광,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그 바울이 봤던 그 영광을 한 번만 보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어떤 근심이 밀려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이기지 못하고 시시한 것 갖다 줘도 너무 좋아 보이고. 2016년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밑둥 잘린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80년 키워온 그 수령을 한 달과 바꾸시겠습니까? 한 달과 바꾸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그 영광을 보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누구 나에게 관심 가주지 않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지켜온 그 가치가 이제 상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경주마, 경주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말 말고 경주마에게는 꼭 차안대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차안대. 차안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말로 하여금 딱 앞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차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가 350도입니다. 350도이기 때문에 앞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옆이 다 보입니다. 사람 눈은 이렇게 이랬지만 말 눈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말 눈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350도 각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귀가 밝아가지고 모든 잡소리가 말 귀에 다 들립니다. 원래 말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겁이 많은 데다가 보이는 건 350도가 보이지 들리는 건 다 들리지 경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주하는데 따가닥 따가닥 경주하는데 옆에 언놈이 앞에 다가온다. 이게 다 보이면 집중이 안 돼서 결국에 경주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경주장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 차 한 대가 아니라 차 안 대가 필요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괜히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그래가지고 정말 시덥지도 않는 그런 잡다한 뉴스들이 우리의 귀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볼 것 다 봐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무엇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내 영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봐야 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목표를 정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16년도 한 해 영적인 차 한 대를 잘 갖추셔서 보이는 것하고 다 보지 말고 들린다고 다 듣지 말고 오로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16년 한 해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